이곳은요 이해법의 고장 하동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 얼른 와세요! 예! 빨리 오세요! 어디 오세요! 아니 하늘 같은 시아버지를 호령하고 어머니 빨리 오세요! 빨리요! 지금 집가야지. 한국 사람만 말랐는데. 와 시어머니까지 부려먹네. 여기 있다 가져왔다. 이걸 큰 거 와야지 왜 작은 거 와요? 이거 큰 거 해야지 마이크 했는데. 혼자예요. 내 주워 내 집에 간 거야. 아 그야 앞에 밖에. 야가 애미를 지키 시미를. 한국에는 저 시어머니 일 안 시키는 거야. 며느리 시집살이에 바쁜 시어머니 정청자 여사. 내 외국 사람인데 어머니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은 일 많아 없어요. 올해 결혼 8년차 베트남 며느리 베트입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걸 네가 배워서 다 해야지 왜 엄마를 자꾸 하라고 시키. 에이 그만 내 똥. 아이고 잘 흐고 있구만 뭐 자꾸 그랬어. 맨날 저러니까 너희 저거 뭐 역성을 드니까 이해가 많이 커서 안 그래. 싸우지 말라고. 있어 말하지 말라고. 자 천방지축 베트남 며느리 베티의 시집살이 한번 보실래요? 농한기가 느긋한 시골의 아침인데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3대가 사는 이 집 식구는요 모두 7인데 그 중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며느리예요. 아버지! 아버지! 식사하세요! 빨리! 뭐예요? 빨리 와요. 오늘은 태국아. 빨리 잡세요. 야야 내 귀가 먹는데 뭘 그렇게 감질을 쌌니? 예? 야 우리 딸 김 먹기 싫어. 김삼 먹자. 그럼요. 근데요, 이 김이 문제래요. 김이 들어갔던 거 있잖아. 김이 들어갔고. 없어, 그냥 나 해. 그 꿈이 되잖아. 그냥 그 집 그냥 잡세요. 아니 그냥 해요, 아버지. 아침 오마나 힘들어. 그냥 저녁에 해. 왜 내 줄게요. 아니 아버지 매일나 해요. 내가 접국장 어마나 맛있는데 새가 없다고. 아이고 머리 아프네. 애비 니네요. 내가 전 시합에 만약에 짜증이란 걸 안 해. 아이 내말에 내 작화나 해요. 시합이 아니요. 만약에 정말 작해요. 어떻게 무시하지 않으세요? 기가 차지 말고 말을 모르면 짜야 돼. 물려 갖고 배 아팠어. 아유, 힘들어요. 아이고 아니 시아버지한테 주전자째 드리면 어쩌려고. 물도 항시 두 손으로 공손히 갖다 줘야 돼요. 바로 갖다 먹는 거 아니지. 잘못된 거 잘못된 거 그냥 어떻게 해 조심해. 시아버지한테 조심해. 아무튼 조심해. 아, 시끄러워. 마음대로 말아. 아버지 진짜 시끄러워. 어른이 한마디 하면 세 마디 하는 며느리예요. 절대로 담아 있는 구석이 없어. 근데 속에 꼭 담아갖고 뭐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말살이 다 배탑이 있는 성질이거든. 그래야 자기 직성이 풀리는 것이야. 일상생활화가 돼갖고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하지 안 그러면 이상하지요. 그래도요 남편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베티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방황을 하던 노총과 큰아들을 구제해준 아주 귀한 맏며느리예요. 아이고 엄마나 고생 많아고 힘들다고. 좋아? 시원해? 시원하고 좋네. 내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돈 줘야지. 아이, 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난장 좀 해야지. 아, 그럼 넣어줄게. 아이고 하지 마. 아이고 사람 뭐야. 엄마나 우습다. 돈 줘야지. 아, 넣어줄게. 아이, 남편 맛있고 하세요. 여자에게 무심했던 아들 호철 씨는요 베티의 이 당돌함에 반했대요. 6남매 중에 막내로 자란 며느리 베티는 참 착실해 보이는 남편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네요. 이렇게 한국에 온 지 8년이 된 지금 세 아이와 베티는 가족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기다리는 순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는데 아 마음이 이상한 거라요. 얼굴도 안 보고 했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근데 아니 한국말도 할 줄 아네? 사진을 볼 때보다
햇물을 보니까 더 정겹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부러울 때가 있으시답니다. 아니 방이 왜 이래 이거? 아 깜짝이야. 방을 좀 옷을 좀 걸어놓고 그러지 이게 왜 이래 이래 이래. 방이 이게 뭐예요 이거 좀 치워 이거. 테레비만 보고 있으면 죽 걸면 되잖아 애들이 방금 들어왔더만은 내가 했는 것 같고 막 며느리한테는 잘해주더만 참말로 할머니한테는 야 할머니 방이지 뭐 며느리 방인가 며느리한테는 관대허이 자르더만은 내한테는 왜 그러고요 당신 도대체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남편의 또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참 답답합니다 이때에 시부모님의 방문을 서슴없이 열고 들어가는 며느리 베티 아우 아주 들어 눕네요 그냥 예미야 아버지 테레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이고 아니 베티 시아버지도 계신데 아우 이 웬만해서 말릴 수가 없겠네요. 야는 부끄럼도 없이 에? 시아버지가 있는데도 벌렁벌렁 와서 둘 놓고 그런다. 우리 시아버지 그냥 우리 아빠 진작 똑같아야 괜찮아요 내 몸에. 내가 안 보려 하잖아. 같이 이리 보고 어떤 때는 찌지도 만지는데. 친정 부모로 여긴다니까 뭐 나무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버릇없다 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주지. 그리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그런 거 나무라는 거 제일 질색이니까 내가 제 마음을 먼저 읽고 있으니까 다도 끓여놓는 거예요. 자 우리 손자 손녀 교육도 시어머니가 대신 하십니다. 꽁이를 꼭 안았어요. 꼭 안았어요. 살짝. 미안했어요. 아이들은? 정작 엄마인 베티는 아이들 교육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시어머니는 이 또한 걱정이십니다. 입을 벌렸지만요. 엄마 버릇없는 것보다도 애들이 뒤처질까 싶어 그게 제일 걱정인 거라. 집에서 지금 못 배우니까. 며느리 베티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계속 반말하고 있습니다. 잘 사. 그래. 언니 생각 없다. 참.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힘드는데. 손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너무 안 좋아요. 좋지. 가만 안 하면 좋지. 잠깐만. 누가 왔을 때 동생이 언니가 볼 때는 반말 많이 하거든. 반말. 근데 이제 그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갑자기 다 안 되는데 조금씩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배워져. 머리 돈. 돈에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존댓말이나 한국의 예절을 배우기보다는 돈을 벌고 싶은 며느리예요. 그냥 색깔가 공부 싫대요. 정말요. 욕심하고 돈 벌어고 건강하고 애기 잘 키고 행복하고 또 정말 좋아. 공부는 싫어요. 공부하는 게 싫대요. 횟집처럼 품삯을 주지 않는 집안 농사에는 잘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 그래 내가 도와줘. 아이고 엄마나 귀찮다. 아 싫어. 싫기는 뭐가 싫어. 아이고 힘들다. 싫다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아이고 답답하다. 아 몰라세요. 내가 간다. 그만해. 엄마는 불쌍하다. 뭐가 불쌍하노 만날. 불쌍하지. 이거 제가 없다. 그냥 놔둬이. 그냥 아니 그냥 놔둬 내 말 안 잘 들어고. 그냥 놔두고 옆에 삶아 배 드지. 귀찮다. 아이고. 엄마네. 말이 많다. 아니 내 말에 아버지 몰랐어. 이거 차지하고 놔두고 군 옆에 배 드지. 왜 빼고 어머나 말. 밭에서 배추잎을 떼서 버리느냐 여기 와서 떼서 버리느냐 이 문제예요. 거기서 다 버리고 오면
여기서 가 와서 따르면 또 버리려야지. 갖다 버려야지. 귀찮. 내 말 맞다는 귀찮다. 저 옆에 있잖아. 옆에 있어도. 아이가 답답하다. 내 말 잘 들어 제발. 제발. 그래 나는 네 말 잘 들을게. 너도 내 말 좀 잘 들어 제발. 아이고 제발 제발 내 몰라서요. 시어머니는요, 어른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며느리가 참 답답합니다. 며느리가 고집도 세고 안강하니까 베트남에서 살아온 생활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게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찾아온 며느리의 나라 베트남. 사돈댁은요, 호치민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벌써 어머니 지치셨습니다. 호치민에서 6시간을 더 달려서 도착을 했을 때는 벌써 한밤중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처음으로 만나는 사돈 시간. 이제라도 만나서 반가우면서도 죄송한 마음에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엄마 웃지 말잖아. 시어머니 웃지 말라고. 엄마 괜찮아. 왜요? 시어머니 웃어. 엄마 안 울어. 시어머니 괜찮아. 21. 어린 막내딸을 가본 적도 없는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하루도 걱정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었대요. 그래도 건강하시고 젊어 보여요. 잘 키웠어요. 우리 한국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막내딸만큼이나 눈에 밟히는 게 외손자들이죠. 그 재롱을 직접 못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할머니 똑같다. 함께 손자 재롱을 볼 날도 오겠죠. 어서 소개시키죠. 그 나놓고. 이거요. 이분은 오빠입니다. 이분은 언니입니다. 얘는 우리 조카입니다. 그렇게. 네, 알았어요. 어머니. 인분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이분 오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조카입니다. 아이고 우리 반가워요. 까먹어요. 인사해야 할 또 한 분.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십니다. 어머니. 이거 뭐. 우리 아빠예요. 이거 또 한다. 이분 우리 아빠예요. 이분요. 한번. 어이구구. 막내딸인 베티가 15살 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오빠 베티에게는 늘 웃어주시는 아주 자상한 아버지셨대요. 너무 젊을 때 찍으신 거네. 에, 맞아. 한밤중이지만은 쉬 잠들 수 없는 두 사돈. 한국의 맛과 비슷한 귤을 대접하는데 귤 한쪽에 정이 이렇게 오고 갑니다. 왜 다 안 줘요? 한국에서는 한 집안의 맏며느리지만은 친정 엄마 앞에서는 영락없는 막내 딸이네요. 진짜 여러분 같이 지낸 것처럼 한 집에서 산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부모인가 봐요. 한국에서 사돈이 오신다는 말에 새로 마련한 모기장.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작잖아. 오늘은 첫날인 만큼 셋이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베티 다리가 왜 거기로 갔대? 어? 제가 이거 저 다리 치고 나요. 원래 엄마 그냥 안고 해요. 그냥 엄마 왜 시어머니 왜 대답 안 해요.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냥 힘들어 안 힘들어 그냥 몰랐어요. 다리 팬해요. 좋아요. 친정 엄마 서운하실라. 그래도요 허물없는 고부 모습에 한결 안심이 되십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밖은 어두운데 더운 나라인 이곳 베트남에서는 하루가 참 일찍 시작됩니다. 불교 신자이신 친정어머니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국에 사는 막내딸 베티의 행복을 빌어 오셨대요. 기도를 끝내고서야 일터로 나가시는 친정어머니. 엄마를 돕겠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같이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럼 얼른 얼른 가세요. 근데 새벽부터 강가에서 뭐 하는 걸까요? 어우, 큰 바구니에 담긴 콩나물을 씻네요. 하루 걸어서 하루 먹는 베트남 사람들은 쉽사리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본격적인 장사 준비를 합니다. 근처 시장에서 매일 새벽 농장에서 오는 과일을 사서 노점에서 팔고 계시거든요. 이 시장에서만 벌써 40년째 장사를 하신대요. 많이 받았죠. 15살부터 엄마를 도와서 장사를 했던 베티. 막내지만은요, 제일 큰 힘이 됐던 딸이래요. 거친 시장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청을 키웠을 며느리 베티. 어른에게 지지 않으려는 습관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립니다. 며느리가 장사 소환이 좋네. 잘했어. 애니. 조금 봐서 그냥 빨리 해요. 올해는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배워서 많이 장사해요. 잘해요. 막내딸 베티 덕분에 오래간만에 친정엄마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기분 좋은 친정엄마가 사돈의 손을 이끄는데 이웃 상인들한테 꼭 소개를 하고 싶으셨대요. 며느리 베티가 이 시장의 명물로 통하던 시절부터 쭉 지켜보셨던 분이시랍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배달 간 사이에 사돈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간식을 사러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홀로 나섰지만 막상 말도 한마디 못 꺼내고 30분째 이렇게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빵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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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말이 안 통하니까 빵 하나 사는 게 그냥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렵네요. 내가 이런 거 사보니까 진짜 우리 며느리도 한국에 와서 답답했겠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게다가 복잡한 존댓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왔어요. 이거 먹읍시다. 이거. 네. 이것도.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는 두 사돈. 잘 산 거예요. 나 몰라갖고는. 잘 맛있어요. 어려운 사돈이 아니라 아주 사이좋은 자매 같네요. 장사를 끝낸 며느리 베티는요, 입으로 점심 준비를 합니다. 막내 동생의 지시에 익숙한 듯 따르는 친정 오빠들. 어릴 때요, 베티가 엄마와 장사를 나가면 오빠들이 살림을 했다네요. 너무 너무 야올라. 그러니까 안광, 야고 같은 애기 나오지 않네. 그야말로 진수성찬. 오늘 이렇게 맛있게 차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사이요. 잡혀 맛있어요. 우리 집에 맨날 저 어머니만도 잡혀요. 이때 베티에게 눈치를 주는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땀 범벅이십니다. 우리 왜 땀 많이 나와 어머니. 엄마하고 왜 그래요.
너무 우그러워요. 그러워서 아니고. 그냥 왜? 더워요? 더워서 그래. 우리 셰프 성국이 좋아하지 그럴까요? 됐어. 됐어요. 저 또 닦았다. 근데 또 시작되는 잔소리. 언니 왜 이것까지 왜 안 버리지 나 버려. 까치까치까치까치까치. 몰랐어 몰랐어. 순순히 며느리의 말을 듣는 시어머니. 딸 말 들으세요. 예? 딸 말 들어주라고요. 광어 막 황열라고. 엄마 이야기 좀 먹었다. 예예. 안 먹으면 뭔가? 요예. 한국에서 잘 사니까 잊어버리고 어머니만 건강 챙기시라고요. 아줌마. 어떤 감사. 시장에서 정말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시장 바닥이 좀 험하잖아요. 우리 준옥 들고 너무 착해도 이리 말을 할 말을 못하고 앉았으면은 상대가 나를 잡아보고 달려든다. 내가 세게 나오면은 상대가 내한테 못 덤빈다. 그걸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더 세게 나온 것 같아. 그긴가 모르겠다 끌려봐. 며느리 베티가 깜빡했던 선물을 꺼냅니다. 베트남에서는요 가족들 각각 선물을 챙겨야 한다는데 친정 엄마가 좋아하는 초코 과자와 율무차를 준비했어요. 과자죠. 근데 베티 다른 가족은요? 오빠 언니야 생각 없어요. 나중에 한국 음식을 잘 안 먹어 그냥 생각이 몰라서요. 아니 그래도 몇 년 만에 오는 건데. 아이고 며느리한테 맡겼다가 민망해진 상황이네요. 그날 밤 사돈들한테 미안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끕니다. 에미야 엄마가 여기 이제 또 언제 올 줄도 모르는데 사돈한테 옷 한 벌 사주면 안 될까? 안 사야 돼요. 안 사 엄마가 한 번 사주고. 아이고 안 해도 시끄러워. 엄마는 나 많아고요. 좀 옷을 사서. 왜? 왜 안 되는데 왜? 엄마는 한번 해주고 싶어. 아, 안 해. 엄마 나 많아. 옷이 번쩍번쩍 싫어요. 정말? 싫어. 왜 작만 해? 싫어. 이리 와. 그럼 안 올게. 가자. 싫어. 검소한 친정 엄마한테는 필요 없답니다. 베티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내가 줘야지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사돈 옷 한 번 사려다가 며느리하고 의상하겠어요. 그래 안 살게 가자. 후회하지 마 집에 가서. 집에 가야지. 엄마 가지 마. 엄마 하지 마. 한국에서도 말 한마디 안 지던 며느리. 여기 왔을 거지 그러니까 속상해. 속으로 삼키고 그런 건 재미있어. 참고 기다리면은 며느리가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왜 그래 엄마한테 안 했지? 엄마 못해. 엄마 싫어요. 작만 사하지 말라고 그냥 왜 작사해요? 또 엄마 속상하잖아. 좀 속상해. 그냥 속상해요. 그냥 내 말은 잘 들어. 그래 이제 말 잘 들었긴게 옛날처럼 사이좋게 지내야지. 오늘처럼 화내면 안 되잖아. 자만 싫어요. 한국어 자만 베트남 자만 안 해요. 오늘처럼 다 이해하고 풀면 안 돼? 안 돼요. 베티는 시어머니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10년 동안 살아 왜 몰라서 좀 생각해야지. 알았어 생각할게. 엄마 잘 들어. 알았어 말 잘 들을게. 아이고 결국 다시 두 손을 든 건 시어머니시네요. 사실 시어머니는 더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답니다. 꽃감이요, 꽃감. 애미야, 옛날에 내처럼 며느릴 때 할머니가 무서웠고
누구 무서워? 내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 아이고, 할머니가. 밥도 맘대로 못 먹어. 할아버지, 할머니 작소리만 하도 요새 많아 큰일다. 요새는 큰일나. 잘 살면 너희 많아 너무 괴모하다. 아빠도 엄마한테 너무 무섭게 했어. 그러지나 뭐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남자 인가고 저거지고 여자 저거지고 남자 저거지고 만약 가면서 남자 맞죠 운죠 이거 없어요. 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도 말없이 꽁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넘어가 주시는 거래요. 요새 틀려요. 맞아. 옛날 시대를 하려면 안 돼. 옛날 어머니 엄마나. 옛날에 엄마같이 살면은 우리 며느리 쫓기난다니까. 그럴 때 같으면. 요새 같은 이혼하려면 난 이혼 열 번도 더 해 시켜. 열 번도 있지. 시어머니 부상하여. 가서 장갑 좀 갖고 와. 아버지가 얼른 가. 아까부터 자꾸 아버지를 시키네. 얼른 가서 가. 아버지 하물가 안 돼요. 안 돼. 네가 가서. 아이고 내 가서 애기 많이 맛을 다 다녀가 왔는데. 우리 시아버지를 시키려고 아버지. 아이고 됐어요. 즐거워요. 내 집에 가요. 결국 심부름은 또 시아버지한테 미루고 남편 품으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좋아. 좋지. 고단히 와 고생 많이 했어. 알았어요. 괜찮아요. 포천 씨는요 시부모님과 사는 아내가 마냥 이쁘기만 합니다. 남베트남 처음 봤어. 어때요? 생활력 강하고 그다음 마음 짓궂고 얼굴 예쁘고. 맞아서 고마워. 건지 살아야지. 애기 잘 키고 해 먹어줘 좋지. 고마워. 잘 살아가다. 잘 살자. 행복하다. 이 행복에는 시부모님의 기다림과 배려도 있습니다. 예쁜 강아지도 내가 예뻐해야 딴 사람 강아지가 예뻐하지. 내가 미워하면 놈도 미워한다고. 그건 틀림없어요. 예. 그러면 내가 집에서 며느리한테다가 어묵이 하고 너무다고 박대리 하면 딴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우리 며느리를 믿게 본다고. 그런데 이런 며느리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싼 가게를 찾는 건 며느리 베티가 먼저라는데요. 어디 지르지? 어디 애 같은 애끄는 거나 봤겠어. 나 좀 봤어요. 좀 깎아줘야지. 마 좀 한 마리 떠줘야지. 시험을 딸만이 얼굴 통통하고. 시험을 나는 시험을 딸이 그래요. 달마도 씀씀이는 다릅니다. 내 양말 산다며. 여기 사야지. 내 양말. 그래. 됐어요. 양말 산다며 양말 사. 사라는 시어머니와 안 산다는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건? 집건 안 산대. 뭐해요. 블리블리블리. 어째 고부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장보는 내내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날 밤 옷장과 씨름쟁인 베티. 애가 셋이니까 뭐 하나 성한 게 없죠. 애기 쪽 애기 난리다 난리다. 아이고 이거 몇 개. 8년 전에 시어머니가 사주신 농이에요. 이미야 망하니. 옷장 고장 했잖아. 이거 엄마 그거 새로 하나 사자. 또 고장한다. 아깝잖아. 아까운데 전무가 네. 보면은 괜찮아요. 내 알아내 할게요. 애기 막아 또 지른다 또 깬다 안 돼. 이거 언제 바꿀 건데 그러면 이거 이리 해갖고. 10년 후에요. 10년 후에? 예. 자린고비가 따로 없네요. 이거 나중에 이거 하지 마. 이거 엄마 칠해서 하지 마.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는 베티.
낡은 신정집을 새로 지었는데 보태고 싶대요. 그만 안 돼요. 우리 큰 집이요. 집만 두고 그냥 해 몸에 편해요. 내 쓰고 애기 담매고 그냥 엄마는 안 남아. 그냥 남아서 엄마 도와줘야지. 꼭 도와줄 거야. 그래서 친정엄마 옷을 산다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렸나 봐요. 그래도 이곳 베트남 사돈 때까지 온 시어머니의 입장은 다르죠. 집안에 필요한 거라도 꼭 선물을 하고 싶었답니다. 모여 보고 나와서 여기 발 닦는 거. 이거는 여기 놓고 이렇게 닦았다가 화장실에서 이거 신는데. 사돈이요,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셨대요. 직업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왜 사요? 아니, 엄마가 하나 사봤어. 그냥 무슨 비슷비슷 되지. 딸의 모습에 놀란 친정엄마를 안심시킵니다. 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느 때는 친구 같아. 웃으면서 잘 이해하고 잘 넘기지 말 불쑥불쑥 한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태희한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도 언제든지 사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게요. 싫다고는 했지만은 친정 엄마에게 잘해주려는 시어머니가 참 고맙습니다. 드디어 베티에게 시어머니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까딱까딱 시장하고 힘들어요. 다리 아파했어요. 좀 맛이 좀 해야죠. 베티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처음입니다. 힘들어요. 새가 없다. 자, 힘들어요. 하지 마요. 이런 베티는 어떻게 한국까지 시집을 오게 됐을까요? 생각해본 거는 없는데 이게 예쁘게 키운 딸을 어떻게 한국에까지 보낼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내 가고 싶었고 호치민 가서 엄마 잘 몰라서 내 신랑 만나서 엄마 깜짝 놀래 몰라서 2년 동안 한국 살았는데 좀 걱정 많아요. 내가 맨날 정하 한 번 정하 궁금하고 정하 베트남 정하 몰랐어요. 엄마를 몰래 모르게 했다는 게 나는 좀 충격적이지. 어쩌면 엄마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제 혼자 결정하고 아, 나 같으면 너무 화났겠어요. 멀리 있으니 더 마음이 쓰였던 친정엄마. 베티는 미안한 마음에 엄마에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모녀겠죠.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과일이 안 팔릴 때면은 친정엄마가 하던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 만들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손자 며느리가 함께 만드는 논.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인데 하루 서너 개밖에는 못 만든대요. 쉽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네, 힘들어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고부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한 땀 한 땀 신중을 가하는 시어머니에 비해 정신없는 베티. 아이고, 이 바늘 구멍을 다 어떻게 해요? 잘 못 했는데 그냥 톡톡톡톡하고 이때 공손하게 물을 떠오는 이 집 며느리 베티가 주전자째 들고 들어오던 거 기억하시죠? 물 좀 가지마 엄마 목 말라. 예, 알았습니다. 과연 우리 베티 어떨까요?
남편이 공부해 빨리 그 하오이. 어머나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이 집 며느리가 하는 걸 봤나 봐요. 아유 이뻐. 조금만 남아 내 먹어요. 물 조금 갖다 줘놓고 물 남기달래. 근데 이 집 며느리가 영 신경 쓰이는 베티. 이 집 며느리 참 잘하고 있는데 착하고 우순하고. 아 그래요? 예 성격에 이런 일이 딱 맞는 거 같아. 머리 아팠어요. 어깨 아팠어요. 알았습니다. 활활 타는 경쟁심에 안마의 강도도 높아지고 시어머니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니 참 좌불안석이네요. 오늘 이 집 고부덕에요. 베티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 받을게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바늘구멍 송송 난 며느리의 논을 받은 시어머니. 베티 거는요 시어머니 솜씨예요. 어머니 예뻐요. 예뻐. 며느리도 쓰자. 감사합니다. 예쁘다. 한국에서 베티는 시부모님을 부려먹는 며느리입니다. 아버지 빨리빨리 해요. 너무 방에 추워서요. 말까 와주세요. 한국의 추운 겨울이 힘겨운 베티. 아버지 너무너무 작았어요. 좀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해요. 물이 묵는다. 물이 묵어요. 어머니 팍팍 해줘요. 안 보이는데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베티의 투정을 받아주고 싶으시다네요. 자신의 결혼에도 남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몇 살이에요, 수아빠? 당신은 16살 때고 나는 19살 때고 우리 집. 부모 밑에서 어리광 부릴 때인데 진짜 이 사진 본께는 옛날 생각나게 눈물 날라고 말이 안 나올래. 가난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난 시어머니. 부모님을 도우려고 16세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간 그 집에서 쫓기듯이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 집에서는 식모로 들이는 게 아니고 며느리감을 찾았던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돈 벌러 가겠다고 갔는데 결혼식을 한다니까는 맨날 집에 가고 싶어갖고 단바람 밑에 서가지고 왜 찻길만 쳐다보고는. 그 마음 있으신 게 결혼인 거 아이가? 아니 나는 전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뭐라고 그 허락을 흔지라고? 내가 무슨 허락을 해. 결혼하면 어쨌든 백년 해로 하고 살아야 되는 기라 살았지. 나는 진짜로 좋아서 산 적도 없고 하고 싶어 한 것도 없고 결혼 이거는 진짜 당신이라는 사람 요만큼도 마음이 없어서 알아요. 요즘 며느리한테 내한테 허덕기 하면 진짜요. 며느리한테 밥 못 얻어먹어요. 알긴 알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당신이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래야 내가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그거 안 받고 편히 가지. 애들 교육상으로서는 진짜 버릇도 좀 다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걱정이네 진짜. 당신이 먹으신 게 당신이 가르쳐야지 어쨌든. 시어머니는 자신처럼 가족을 책임지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티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수밖에 없는 거라. 전하 며느리나 비슷하잖아요. 저도 어린 나이에 돈 벌겠다고 나갔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 며느리도 그와 마찬가지다 싶은 생각 공감이 들지요. 오늘은 베티가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로 잡채를 한답니다. 친정엄마를 위해서 준비를 했대요. 우리 잡채는 힘들어요. 한국 음식을 곧잘 하는 걸 모르는 친정엄마는 막내딸이 요리하는 걸 본 적이 없으시니까 불안하신가 봅니다. 정말 예뻐. 우리 시어머니 도와줘요. 아니야, 결국 시어머니 출동. 그래도 제법 흉내는 내는 것 같죠? 엄마 안 돼요. 바닥에 눌러붙은 잡채 어떡하죠?
어머니, 이거 하고 미끈 미끈 해요. 몇 날 이거 미끈 없어요. 그래도 얘 밑에 기름을 부었으면 이렇게 안 하지. 얘 미끈 기름 해야지, 기름. 사돈도 드실 테니까 맛있게 만들고 싶어서 애쓰는 시어머니. 과연 친정엄마 입맛에 맞을까요? 고부가 정성껏 준비한 한국 음식 맛있죠? 엄마 그냥 먹는 거는 먹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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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엄마. 맛있어요. 맛있지. 어렵다고 그냥 엄마만 해 안 돼요. 비록 잡채 한 그릇이지만은 친정엄마께 한국 문화를 느끼게 해드리고픈 그런 마음입니다. 맞겠으면 좋겠지만 막 그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엄마? 네. 그렇게 뭐 엇나가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나라가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그 정도면은 우리 며느리 1등 며느리. 어느새 여행도 막바지. 오늘은 일부러 좀 멀리 나왔습니다. 매사에 치지 않고 시부모 앞에서 큰 소리로 말 대꾸한 베티. 시어머니는 손자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미야. 네. 내가 애미니한테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다. 조금만 조용히 말해주시면 엄마도 안 서운찮아. 이제 이해하겠지? 어쨌든 고맙다. 괜찮아요. 왜 고마워요? 우리까지 잘 살아요. 내 못 살아요. 내 어머니 집에 아직까지 잘 살아요. 내 고맙지. 왜 어머니 고맙지? 나 엄마도 고맙지. 애미가 잘 살아줄게. 우리 시어머니하고 순자 많이 도와주고 우리 내내 도와주고 얼마나 행복하고 내 생각은 진짜 엄마 똑같아 했는데 안 걱정해도 돼요. 어쨌든 고맙다. 우리 집에 와서 잘 살아주고 애기 세기 놔주고 했으니까 딱 고맙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부. 그만큼 함께 나눌 추억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부가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어디 천새가 많이 나온다고 구경가재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참새 구경을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요. 어머나, 저건 백로잖아요. 베티가 시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풍경. 그것은요, 바로 백로와 흑로가 함께 사는 모습이에요. 애미 때문에 엄마 일 좋은 구경한다고 새구경. 네. 그래? 응, 집, 그러니까 집 만들고. 응, 집 만들길라 가지를 물고 가고. 어미 새가 새끼 새에게 모이를 주듯이 시어머니도 며느리 베티에게 행복의 씨앗을 나누어주고 또 세상의 지혜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얀 새하고 까만 새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죠? 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가서 행복하게 잘 살자. 예, 알았습니다. 저 새들처럼. 네, 원래 많이 행복했잖아. 원래도 행복한데 더 행복하게 살자, 그죠? 걱정 마요. 내 행복 많아. 장만의 행복 없어요. 알았어.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가장 낮은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아, 옛날.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